전영역의 음악 세계입니다.
서울예술단 제공 전영역의 음악세계입니다. 디셈버의 감동을 다시 만난다. 조지 윈스턴 피아노 콘서트. 2005년 6월 15일 한겨울의 낭만을 세종문화회관에서, 2005년 6월 22일 그의 여름 이야기를 국립극장에서. 조지 윈스턴 피아노 콘서트. 문의 1588-7890 1544-1555.
어제 보내드린 자코 파스토리우스와 함께 1951년에 숙명적으로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스탠리 클락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6개월 형인 셈인데요. 이제 동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현재까지 53살의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최고의 베이시스트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레슨 등 모든 악기의 천재성을 보이다가 필라델피아 음악원에 진학해서 더블 베이스로 포지션을 결정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호레이스 실버에게 발탁돼서 재즈계에 입문했고요. 조 핸더슨, 파라오 샌더스 등과 협연하다가 취코레아에 스카웃돼서 그의 그룹 리턴 투 포레버의 일원이 되면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릅니다. 당시 자코는 웨더 리포트에서 스탠리 클락은 리턴 투 포레버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베이스가 리듬 악기를 리드 악기로 승화시킨 양대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그것이 이들의 제일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곡은 추천 앨범인데요. 79년 7월 21일에 발표됐던 Half Live Half Studio 앨범 I Wanna Play For You에 담긴 Together Again 남을 할 데 없는 스탠리 클락의 베이스 연주였고요. 두 번째로 보내드렸던 곡이 스탠리 클락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76년 9월 25일에 발표됐던 School Days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레이몬 거메스의 기, 데이비 센슈스의 건반악기, 스티브 게스의 드럼 협연이 함께했습니다.
제프 백의 기타, 제프 보카로의 드럼이 함께했던 락앤롤 젤리. 세니의 78 앨범 모던 맨 중에서 그의 초절 기교의 베이스 테크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는 베이시스트 스탠리 클락의 80년 앨범 Rocks, Pebbles and Sand 중에서 Danger Street을 띄워드렸습니다. 75년도 앨범 Journey to Love에 담긴 Silly Putty로 갑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스탠리 클락은 작품도 잘 쓰고요. 곡의 완급 조절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아주 펑키하고 다이나믹한 연주를 들려주는 반면에 지금처럼 또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드는 정적인 작품도 잘 연주합니다. 슬리퍼리와 Quiet Afternoon을 데이빗 센슈스의 키보드, 스티브 겟의 드럼 협연으로 전해드렸습니다. 87년 9월 22일 35살의 나이로 자코가 비운의 죽음을 맞자 그 충격과 허탈감에 스탠리 클락은 말문이 막힌다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그에게 바치는 추모 앨범 If This Space Could Only Talk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찰리 민스의 작품이기도 하지만은 또 베이스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Goodbye Pork Pie을 특별히 자코의 추모곡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레고리 하인스의 웃음소리와 탭댄스 인트로로 시작됐던 자코 파스트리우스의 추모곡 굿바이 포크파이 햇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그의 음악 친구 조지 듀크와의 듀오 프로젝트 시절의 곡 81년 클락 듀크 프로젝트 앨범 중에서 와일드 닭을 들으실 차례입니다.
조지 듀크와의 클락 듀크 프로젝트 앨범에서 Wild Dog, 그리고 알디메올라 장릭 폰티와 함께한 The Light of Strings 앨범에서 Indigo, 끝으로 2003년 그의 51살의 나이에 건재를 과시했던 근작 앨범 One, Two, To the Bass 중에서 About the Bass, 베이스란 무엇인가를 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베이스의 영원한 맞수 자코 파스트리우스와 스탠리 클락 특집을 보내드렸습니다. 프로듀서 주인영, 디스크자키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성인의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청소년은 세포 조직이나 장기가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독성물질 또는 화학물질과 접촉하는 경우 그 손상 정도가 성숙한 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피해는 20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하는 것보다 피해 정도가 3배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도 더 심해진다는 건데요. 흡연도 악습 중의 악습입니다. 악습을 고치는 첫 단계는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푸르지의 가치는 높아져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그녀의 프리미엄 배우 건설 푸르지오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